뭐야? 금요일 낮이라 사실 그죠? 핸섬 오빠 감사합니다. 프라이데이 나잇입니다. 프라이데이. 하지만 4시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4시는 아직까지 저희 달풍맨이 4시에 관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속상한데 많이 좀 보러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Where are you? I'm Hewa Station. Dream Art Center. 예, 있습니다. 영어 잘 못해요, 제가. 금요일 4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들과 또 여러 스태프분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배우님 회차 너무 재밌어요. 낙공도 볼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돼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방금 이렇게 밖에서 눈 저랑 마주치신 분 같은데, 4시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맨이 재밌는데,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연을. 넘버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뭐 사실 제 솔로곡이 하나? 두 개? 듀엣까지 해서 많이 없어요.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배역상 그런 건지. 맞아요, 재밌는데 많이 못 가서 아쉽네요. 심해도 끝나고요. 그쵸, 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끝났죠. 시험 애니스 끝나고 아쉽습니다. 저도 사실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매 순간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또 부족했던 부분이 또 있으니까 분명히. 홀라 배우님, 어제 제 꿈에 나오셨어요. 심해 끝났으니 이제 달콤해 보러 갈게요. 아직도 안 보셨어요? 달콤해는? 심해가 끝났으니 달풍을 보러 오셔야 됩니다. 어제 꿈에 제가 나왔대요. 너무 영광이네요. 꿈에 내가 나왔대. 악몽은 아니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꿈이셨길. 그래서 달을 품은 슈퍼맨 지금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가 참 쾌적해요. 청소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페브리지 같은 것도 많이 뿌리고 있고, 꽃도 있어요. 식물도 자라고 있고, 무엇보다 화장실이 좀 깔끔한 편입니다. 여러분들, 연배우님 버리고 한배우님 덕질할게요. 감사합니다. 염성현 버려버리세요.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금산 깡패에 들어오셨네요. 네. 1985 찬님, 네. 금산에서 건달하신 분인데, 정말 범죄를 여태까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드시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잘생기셨네요. 아니, 나윤 씨 정말 애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인스타로 애기 사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도 저희는 2회 공연하고 있어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 2회인가요? 일요일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들으셨죠? 수요일, 수, 금, 토 이렇게 2회씩.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죠. 그래서 4시, 오늘 8시 공연이 예정되는데 저는 4시만 합니다. 네, 4시만 하고 있고요.
이게 2회 공연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요일 지금 2시 47분에 16명 들어오신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승찬씨 6명이 슬프다뇨.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얼마나 점심시간 일하고 계신데 시간 내서 봐주시는 건데 슬프다뇨. 기쁘게 살아야죠. 네. 그리고 요새 승찬님 뭐 요새 뭐 연예인들 뭐 어? 뭐 인싸들 셀럽들이랑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팔로우 수가 뭐 2천, 3천 우습나봐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셔야죠. 예. 지금 그리고 그쪽도 사실 이게 좀 안 돼가지고 팔로우 수가 안 느는 거 아니에요. 승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몰래 에어팟 끼셨다 했잖아요. 지금 승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일본 분들 들어오셨네요. 하이, 고니치와, 와타시 완석구 데스. 아, SMS 대 스테이키 노 히미츠 모레마시다. 아, 소시다 이마, 보쿠다치와, 소노 하나쇼, 연대하기바스. 하이, 아, 시트벨트와, 찬또 심하쇼. 네. 뼈를 때리시네요. 저는 폭력 싫어합니다. 그 친구는, 폭력을 좋아하는데, 1985 찬님은 굉장히 격하세요. 굉장히 상남자스럽고, 굉장히 술 먹으면 약간 개대 아 죄송합니다. 착한 친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일본어는 그 공연하면서 대사에 있었어요. 시트베르토는 안전벨트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조우막 감독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교회 언니스럽죠? 자, 그럼 저희 이 분장실 한번 염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마이크 차대 이거 좀 해줄래? 오빠 지금 오빠 거 참여하려고 우리 만 건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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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동방박사입니다. 예. 동방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앉아서 이거 보면 돼. 엄마 사줄 거야. 우리 엄마. 오늘은 우리 세요. 우리 엄마 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방박사입니다. 뭐 한다고요? 벨트 안 쳤어요. 아이고야. 뭐지? 이거 왜 쓰신 거예요? 안지 씨? 모르겠어요. 동방박사. 동방박사. 사실 동방박사가 뭔지 몰라. 난리네 오늘. 야. 나 아주 혼나네. 어? 혼나고 싶어? 아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기신 분 저희는 이런 건 없지. 저희는 아기 예수 탄생 때문에 무슨 컨셉을 해? 화기 오늘 공연도 화이팅. 이분 환지 팬분. 아! 문탕 신곡 동방박사. 동방박사로 노래 하나 해주시죠. 동방박사 할때 돈이 없잖아. 동방박사. 아니야. 내가 대단한 거 아니야. 없었어요? 저 막내예요. 야, 너 나랑 술 밖에 차이 안 나요. 서현입니다. 내가 찾아볼게. 배민일까? 회사 다니니까 평일 낙공 못 했다. 아쉽네요. 근데 낙공이 시간이 다들 그 말씀 하시더라. 4시 되면. 애매하대. 2시가 가장 좋대. 4시 되면 어머니들은 밥을 하러 가셔야 된다고. 밥을 하러 가셔야 된다고? 가족분들을 위해. 그래서 4시가 애매하다고. 2시가 어떠냐고 다들 여쭤보시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지야, 그 떡볶이집 이름 뭐지? 뭐? 거기 우리 그때 연습 때 김치 떡볶이 한번 시켜 먹었잖아. 어? 그 이름 뭐지? 이름 기억 맛있잖아. 그 연출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연출님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아니면 려원 언니한테 물어보자. 연출님한테 물어볼까? 려원 언니 알아요. 저 일단 여기 추천해줘. 연출님, 그 김치떡볶이 그 집 어디죠? 지금 연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어디야? 무슨 상황이었다 연습팀에 우리 주소 좀. 우리 주소 여기 드림아트 센터니까. 나가 춤추면 되는데. 사람 수 늘으셨어, 두 명. 드림아트 센터. 16명. 그렇네, 아까. 드림아트 센터. 아니, 현재 춤 위치로 해.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하자. 나 진짜. 아니, 현이 취향이지. 아, 빨리 11월이 왔으면 좋겠다. 저희 오늘 2회 공연이에요. 모르겠어. 김치떡볶이 4번 출구에 있는 거기 아닌가요? 어딘지 모르겠어. 김치떡볶이 맞는 것 같아. 아, 4번 출구 맞아. 오빠, 오빠, you so cute. Thank you. 맥도날드. Sophia De Mara. Thank you. Thank you, Sophia. 여기네, 언니. 여기 It's beautiful. 그럼 이거다. Have a nice day. 이거 동방박스 씨. 우리 떡볶이 먹어요? 아니요, 떡볶이 언제 먹을 거 공연인데. 야, 너 빨리 마이크 차요. 이거 나 마이크 차. 아, 기른다고 하는데 머리를 짜. 환지는 마이크를 차러 가고요. 다듬는 줄 알았는데 이만큼 잘랐어. 그러니까 많이 잘랐던데? 지금 머리 괜찮은데? 다듬까? 지금 괜찮은데 왜요? 괜찮아. 길이 괜찮은데. 며칠 나 완전 리얼방송. 유자유, 유자유. 맞아, 유자유 그거다. 유자유. 그 맞아. 그 맞아, 그 맞아. 확실히. 순대 없어요. 있어, 저번에 순대 먹었잖아. 진짜? Hello from Russia. Hello. 순대 있는 대로? 순대 먹었는데. 진짜? 근데 이게 뭐야? 꾸엘린도스 토도스. 꾸엘린도스 토도스. 이거 어느 나라 말이죠? 꾸엘린도스 토도스. 우리 그냥 여기서 본도시라고. 나 저기 조그만 거 해가지고 누나 먹으려고 했어. 난 본도시랑 먹을래 여기서. 아니 이제 사와가지고.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마이크 테스트 할 거니까. 마이크 테스트 해도 된다고. 야, 마이크 차지 진짜. 가만히 좀. 얘 내서 할 때. 그때도 마이크 테스트 한번 때렸어요, 제가. 그래서 얘 그때 제가 때렸어요. 무슨 배를 까? 뭐예요? 반사? 무상 이런 거 어떡해. 대박. 우와. 나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자, 어두워져. 그렇지. 야, 다시. 밝혀줘 봐. 뭐야? 야, 시리! 우와, 이거 봐봐. 시리! 시리 오호 시리 다시 어두워 어둡게 시리 싸우기 없다 저 다시 나가서 좀 털어볼게요 저는 저는 친절하게 먹어볼게요 십니까 아 오늘 날씨가 좀 좋아요 저는 4시 공연만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끝나고 지금 머리를 일단 자르고 책 보러 커피숍을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책 조깅을 할 거예요. 얘기해 주시면요. 여기는 괜찮죠. 낙산공원을 할지 아니면 저희 동네에 있는 우이천을 걸을지 지금 북한산 둘레길을 걸을지 고민 중입니다. 너무 좋겠죠? 하지만 내일은 달을 품은 슈퍼맨 2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자,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네. 아이고. 우리 경란씨, 나연씨, 효정씨, 시연씨, 나영씨. 저번에 시영씨 없이 나영씨는 안 오셨더라고요. 토요일 날 또 저녁 공연 때 온다니까 그때 뵙는 걸로. 지윤씨. 헬로 비너스 스튜디오에서도 오셨네요. 오진혁씨. 네. 그 다음에. 어? 익숙한데? 어, 이분 나 알았는데. 혜민씨 그리고. 켈리씨, 마라씨, 쿠6078님, 그 다음에, 현아님, 아, 이분 나 아는데. 예지, 아, 맞다. 예지, 예지씨다. 예지씨였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안 해놓으시면 모르실 것 같아요. 압니다, 전. 다 알아요. 수업 있어서 출퇴합니다. 네. 수업 잘 받으세요. 네. 수업이 중요하죠. 오빠, I love you. 오빠, 아, I love you. I love you too. Welcome to Korea. 공연 보러 와달라고 영어로 한마디 아니다. 해주세요. 아, 네. 영어로
공연 보러 오시라고 한 마디. 제가 지금 친구가 와가지고. 아, 진짜요? 친구야? 하우스. 쟤 내가 또 하우스라고? 안녕하세요. 도연 역할의 조한지입니다. 잠깐 받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얍. 아, 영어로. 어? Don't all, don't all very cute. 다 귀엽다. 그런 말인가? 영어로 좀 한국 오셔서 오실 기회가 있으면 달을 품은 슈퍼맨 꼭 보러 오라고 영어로. 아. 알파고라도 돌려봐 퍼퍼. Sorry, wait. We must do mic test. Sorry. 아하. 자 마이크 테스트 한대요. 마이크 테스트 갔다 올게요. 저희 분장 선생님. 저희 분장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네요. 카메라 울렁증이 계셔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제 처음 보네. 오늘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잤어요. 잤어요. 어떻게 뭔지 알아요? 너 지금까지 흥정이 됐으면서 나가가지고 아이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니? 응? 어휴, 이 새끼야. 어휴, 내가. 어휴, 그냥. 아우 내 새로 이사 온 학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연락도 한 통도 안 되고. 우연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크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감사해요. 우연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연입니다. 나이는 29. 우주공 유지를 빨리 희승용 슈퍼에 나왔어요. 빨리 나와서 받아줍니다. 세상은 내게 속삭였지. 아니야, 넌 안 돼. 시도하지 마. 근데 400이 이동 버스는 발경 40분 지나서 손은 고기 포장만 지나면 바로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3분만에 잘 안 나. 왜 그래? 아, 뭐. 네, 됐어요. 안녕히요. 네. 안경이요. 네. 자, 오늘 금요일 이외 파이팅입니다. 아, 여기요. 여기. 네. 저기. 야, 여기 주인, 도연아! 도연아! 여기 주인집 아들! 예. 저 꿈을 이루셨습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제 꿈은 무비슷하죠! 왼쪽 가슴에 좋아했다고 보이십니까? 낯설다. 낯설다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니야. 거리감을 준다. 감사합니다.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에서 온 김선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써니라고 불러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씨. 당연히. 연습하는 거 방송 나와도 돼요? 됩니다. 허락 받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노래 진짜 좋다. 난 노래가 되게 잘하고. 연습 받고 방송 나가도 돼요. 네. 무슨 꽃인데요? 오늘 안 피울까? 우리 동네에도 여름밤이면 노란 병맞이 꽃이랑 하얀 꽃이랑 진짜 예쁘게 잤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널 초대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인스타 라이브를 합동이 된다네. 응, 합동돼.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 게스트 추가해 주세요. 게스트 추가하면 돼. 얘가 무슨 누를 거야. 그리고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재윤입니다. 유재윤입니다. 끝나요. 인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됐다. 끝낼 거야. 아, 아,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인 윤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다 일어난 우리 우연이죠. 안 터진다. 갑자기. 아, 여기요? 눌렀는데? 음악이요. 눌렀어? 응. 한번 더 눌러볼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야. 형, 지금. 이거는 대박이야. 이렇게 둘이 이렇게 화면 나뉘어서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이브를?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한 명이 나가봐 그러면. 내가 나갈게. 저 합방 할게. 합방. 엄마